사인 예나예요. 오늘은 저의 가방을 소개합니다. 제 왓츠 인 마이 백 보부상 버전을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제가 열흘 중에 7일은 이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보부상 버전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 가방 속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일단 먼저 가방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진짜 찐으로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바로 고야드의 생루이백 GM 사이즈고요. 이거는 가방이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PM 사이즈랑 GM 사이즈로 나오는데 저는 더 큰 버전인 GM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이 좋은 점이 진짜 이렇게 커요. 근데 이 가방이 진짜 모양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디자인의 가방이어가지고 진짜 짐을 후뚜루 마뚜루 마구마구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보면 손잡이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캔버스에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벼워요. 과장하지 않고 에코백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 진짜 너무너무 가벼워가지고 짐 막 많이 부담 없이 넣고 어깨에 딱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TMI 해보자면 제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이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그럴 거면 다른 가방 사지 말고 그냥 이 가방만 다 떨어지면 새로 사고 다 떨어지면 새로 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사이즈가 커서 평소에 일할 때 노트북 가방으로도 쓰고 또 1박 2일 여행 정도는 갈 수 있는 가방이어서 저는 호캉스 가거나 1박 2일 어디 갈 때 그럴 때는 이 가방에 짐 챙겨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좋은 가방이에요. 단점은 안에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디자인이어가지고 꼭 파우치들로 좀 소분을 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거 보니까 이너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각이 딱 잡혀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몸에 착 감기듯이 되어 있는 게 이 가방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이너백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파우치를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GM 사이즈랑 PM 사이즈라고 해서 GM 사이즈가 더 크고 PM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쇼핑백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라 사실 PM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PM 사이즈는 이 숄더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름옷이나 봄에 가볍게 매기에는 끈이 딱 맞는데 겨울옷이나 두꺼운 옷 입을 때는 이 어깨에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낑기는? 그래가지고 저는 GM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GM 사이즈를 구매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각이 이렇게 딱딱하게 잡혀 있어요. 되게 큰 거 아니야?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데?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이 이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어가지고 오히려 커 보이는 느낌 없이 좀 감기는 느낌으로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 후반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컬러가 좀 다양하게 되면은 조금 가격 추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진짜 데일리로 후뚜루 마뚜루 짐 많이 보부상용 명품백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내부를 보여드리면 먼저 노트북. 저는 맥북 에어 13인치를 가지고 다니고요. 가벼워서 외부에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 속에 마우스랑 외장하드. 이 외장하드 진짜 추천. 엄청 가볍고 빨라요. 그리고 노트북 관련 용품들이랑 에어팟 프로. 케이스는 선물 받아서 정보가 따로 없어요. 그 다음 화장품 파우치. 디올에서 보내주신 파우치인데 예쁘고 가볍고 좋더라고요. 안에를 보면 먼저 쿠션, 라네즈의 네오 쿠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가벼운 베이스가 좋아서 요즘 또 다시 네오로 왔습니다. 엄청 얇고 답답하지 않은 쿠션이라 수정용으로도 좋고 데일리용으로도 좋아요.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쿠션. 그 다음 수정용 파우더 소내추럴 제품. 유분이 올라온 걸 좋아하지 않아서 기름종이나 파우더 팩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제품이 컬러가 밝지 않아서 둥둥 뜨는 느낌 없이 차분하게 눌러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립 두 개. 매일매일 다르게 립은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의 립은 먼저 어뮤즈의 크림 매트 테라코타. 쫀쫀하게 발리는 크림타입 매트립이라 입술에 번지듯 연출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블러셔까지 수정하기 좋은 제형이라 이렇게 수정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괜찮아요.
그 다음 3CE의 블러워터 틴트. 앞에 어뮤즈는 약간 무겁게 올라가는 제형이라면 이 3CE는 진짜 가볍게 투명한 느낌으로 촉촉하게 발리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립이에요. 틴트라 지속력이 좋아서 요즘 컬러별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뮤즈는 살구코랄, 3CE는 핑크코랄. 요즘 봄이라 코랄 컬러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 립밤. 토리든의 솔리드인 립에센스. 쫀쫀하고 보습력이 좋은 립밤이라 마스크 안에 엄청 건조할 때 있죠. 그럴 때 도톰하게 올려두기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템들. 급하게 건조하거나 메이크업 닦아낼 때 저는 크림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림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 바이오일보 크림이 수분감 많은 제형이라 이렇게 수정할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솜 면봉이랑 제가 좋아하는 꼬지 타입 면봉. 이게 진짜 미세한 수정하기 정말로 좋고요. 가끔 이쑤시개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다음 렌즈들. 평소에 계속 렌즈를 끼고 있는 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원데이 렌즈를 착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의 스칸디, 스페니쉬, 내추럴데이.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고 다음은 지갑. 이 지갑은 지난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보여드렸었죠. 디올 지갑이고요. 진짜 튼튼해서 엄청 추천하고 다니는 지갑이에요.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이라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딱 좋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에요. 그리고 천 파우치. 가방에 따로 나눠지는 게 없어서 이렇게 천 파우치에 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다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요즘 잘 쓰고 있는 빗. 탱글티저 미니 제품이고요. 올리브영 갔다가 구매해봤는데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딱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네일 파일. 가끔 손톱이 까지거나 옆에 굳은살이 들뜨면 머리카락 걸리고 긁히고 불편한 느낌 아시죠? 그래서 저는 차에나 가방에 꼭 네일 파일을 넣어둬요. 급할 때 아주 딱입니다. 그 다음엔 집게핀. 짱짱하고 좋아서 만족 중인데 전 이걸 어디서 구매했을까요? 다음은 멀티비타민. 옷소물. 외출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 떨어질 때 옷소물 딱 먹어주면 약간 심리적으로도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 비상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 작은 스프레이 제품들. 먼저 닥터폴스의 구강청결 스프레이. 저는 진짜 이 사이즈 스프레이들은 빠르게 칙 뿌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막 매운 느낌이 아니라 달달하면서 향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라 마스크 시국에 산뜻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생활공작소 손소독제. 간단하게 사용하기 딱 좋아요. 기존에 같은 크기에 사용하던 손소독제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3,000원 정도라 자주 구매해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다음 요즘 저의 이템. UV 원킬 멀티 살균기. UV로 10초 만에 살균해주는 살균기인데요. 물건을 살균해야 할 때 진짜 가볍고 간단하게 쓱 비춰주면 되는? 그래서 저는 차 안이나 식당에서 마스크 소독 등 진짜 알차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UV가 인체에는 좋지 않은데 이 제품은 잘못 방향을 틀게 되면 바로 딱 꺼져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잘 쓰고 있는 살균기입니다. 살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베다의 체리 아몬드 핸드앤바디워시인데 깨서 비누 없을 때 진짜 찜찜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워시 제품 작은 사이즈나 샘플을 챙겨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 템버린즈의 218번 핸드크림. 제가 요즘 중성적인 향에 꽂혔는데 이게 딱 부드럽게 감싸주는 중성적인 느낌에 라임이 살짝 들어있는, 그래서 덥지 않은 향이거든요. 보습감도 있고 마무리감도 산뜻해서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이에요. 그리고 다들 가방 속에 남은 간식 하나쯤 있으시죠? 새콤달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소독 티슈. 손소독제로는 아쉽고 손 닦을 곳은 없을 때, 그럴 때 티슈가 짱이더라고요. 특히 핸드폰 알코올 수압으로 닦으면 손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걸로 손 닦고 핸드폰도 닦으면 수압보다 덜 건조하고 간단해서 저는 이걸로 닦아줍니다. 아,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작은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이게 탈부착이 아니라서 지갑 대용도 애매하고 딱히 별로 안 쓰게 돼서 저는 가끔 이렇게 차키 넣어두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보보상 버전 What's in my bag 영상이 끝났습니다. 아, 박수를 쳐야 하는데.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